네, 안녕하세요. 어른왕자 연구소 어른왕자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사드린 낚시 텐트입니다. 예, 야침 텐트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그 이유는 일단 재질 자체가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요. 되게 괜찮습니다. 이게 중국제긴 한데 이 뭐죠 이거? 지퍼만 보셔도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고요. 이 지퍼도 일반 지퍼가 아니라 이 보시면은 거의 제 손톱만한 크기의 네, 지퍼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이제 방충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네, 야외에서 해충에 관계없이 편안한 잠자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트램블린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 방방이라고 하는 거. 약간 그런 재질의 그 두꺼운 재질이고 여기에 촘촘하게 이렇게 두껍게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음질이 계속 이어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제가 몸무게가 한 85kg 나갑니다. 이렇게 누우면은 네 이렇게 그리고 요게 서비스로 제공이 돼요. 이렇게 베고 누워서 시원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 좋네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잠시 농사일 하시다가 좀 주무시라고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가 설치를 해뒀고요. 뭐 저와 같은 용도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강력 추천드리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아요. 일단 재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산이라고 생각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딱 찍어서 팔아도 아 국내 생산 제품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랜턴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탄탄합니다. 네. 여기다가는 네, 여기 뭐 있나? 네, 여기다가 이제 그 핸드폰, 뭐 지갑 이런 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핸드폰 여기다 넣고 차키도 넣고 뭐 이렇게 마스크도 넣어주고 이렇게 네,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잠을 잘 경우에 이 바깥쪽도 똑같은 지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조그마한 잠옷들 같은 거 채워 놓으시면 혹시나 뭐 좀 덜 위험하겠죠. 그리고 여기 열리고요. 여기 열리고요. 여기 왼쪽도 열리고 이 머리 쪽도 열립니다. 사방이 다 개방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열어주시면 네 열어주시면 야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괜찮죠? 예를 들면 뭐 가족들끼리 갔을 때도 나는 낚시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놀아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운데가 꽤 높아요. 여기가 앉아서 제가 지금 눈앞에 카메라를 둔 상태인데 한 요 정도 높입니다. 머리 위에가 한 요 정도 남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딸내미, 아들내미 그리고 엄마 이렇게 같이 놀면서 아빠 낚시하는 거 구경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흔들흔들해요. 좋아요. 쿠션감도 있고요. 일단 좋은 게 뭐냐면은 낚시를 하러 가면 등이 너무 베겨가지고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텐트의 단점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여기가 자갈밭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갈이 겁나 많아도 여기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쭉 높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갈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자갈이 없다 싶으시면 이걸 이렇게 누르고 쭉 내려주시면 돼요. 누르고 쭉 내려주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잡힙니다. 네, 이렇게 원터치로. 원터치.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바퀴가 있기 때문에, 예, 바퀴가 아니라 받침이죠. 여덟 개의 받침이 있기 때문에 굴곡이 많이 있어도 여기는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는 내려주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텐트를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만약에 비어있다 공간이 그러면 이걸 채워주시고 여기가 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기울은 약간 언덕 같은데 약간 고저차가 심한 곳에서도 텐트를 설치할 수가 있고 또 편안한 잠자리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돌 위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다. 알루미늄 같아요. 두랄루민이라고는 하는데 중국 아저씨들을 잘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가볍고 탄탄합니다.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접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접어서 이렇게 전용 가방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자, 웬 볼대가 두 개가 있죠? 볼대를 조립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오픈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놓으면 네,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라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라면 맛있죠? 낚시 가서 먹는 라면이 최고인데 낚시 가서 먹는 라면이 최고인데 이렇게 오픈된 공간 밖에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한번 누워보시고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리뷰를 한번 찍어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바람 막을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비가 많이 오면 방울방울 맺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요 하나하나 방수. 아, 오케이. 여러분 그럼 방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수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자, 아예 비가 아예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요. 흘러. 팡팡. 자, 비가 없습니다. 야, 이거는 뭐 사실 요거 없어도 아내 것만 해도 비가 안 세요. 방수력이 너무 끝내줍니다, 이게. 이 비딩이라고 그러나요? 비딩, 쉬딩. 바람 불어볼게요. 자, 뭐 끝장납니다. 끝장나. 아, 들어가서 낮잠이나 좀 때려볼까. 아.